자, 이유정 기자, 예. 이 내용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장면이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면 차가 파손돼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지금 나오네요. 현대자동차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아하. 예, 물론 중국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인데 지금 사드 문제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북한 사람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제품 혹은 한국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저렇게 현대자동차 마크가 찍힌 자동차에 저런 무작정 테러를 가하고 지금 저 장면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 그 총영사관인데요. 네. 여기 앞에서 한국의 사드와 관련돼서 중국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롯데 같은 경우는 그 사드 부지 제공을 했다고 그랬고 저렇게 물건을 아예 다 매장에서 빼버렸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좀 전에 아까 나왔는데 이제 롯데가 현재 진출한 롯데마트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매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입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매우 중국 대륙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백화점에 롯데 관련 매장이 있던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화면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언제까지 이렇게 보복이 계속될지 전방위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채널A 이 특파원 김윤수 기자 죄송합니다. 김윤수 기자에게 특파원 그 현지 상황을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중국은 이렇게 민감한 제재나 그 보복성 조치 같은 걸 관련해서는 공식적이기보다는 이제 비공식, 그러니까 그 구두 지침으로 하부 조직이나 이런 데 이제 하달하는 식으로 이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뭐 정말 사드가 들어오면 중국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는 것처럼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앞다퉈서 사드 반대 입장과 그러니까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면서 반한 감정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가 자꾸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뭐 치우쳤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소식만 전해 듣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사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뭐 롯데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자기 나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토지를 제공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현재까지는 뭐 한국산 제품의 수입 통관을 제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금지는 뭐 특히 대표적이고요.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그 중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나 뭐 혹은 대학원 입학률을 줄이라는 그런 조치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좀 제가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한 5개 정도의 여행사를 다녀봤는데요. 이곳에는 그 이전까지는 한국 상품도 뭐 주력으로 이제 판매했던 곳들인데 그런데 그중 4곳 정도에서는 사드 때문에 여유국 쪽에서 이제 정부에서 한국 상품을 당분간 뭐 취소하라는 식으로 이게 지침이 내려왔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한 곳은 뭐 아직 통지를 받지는 못했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유종 기자, 실제로 네. 중국의 한 그룹이 롯데와 아예 계약 자체를 철회를 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루이창 과학기술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유통 및 금융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통기업인 롯데하고 사업 제휴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회사의 계열사가 쇼핑 충전카드를 해서 여기서 롯데마트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못하도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사가 운영하는 온 오프라인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 그 롯데와 관련된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산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신석호 부장.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불매운동의 분위기를 언론들이 나서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조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의 언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모든 네. 것이 다 공산당 밑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관영 매체들이죠. 중국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뭘 지시하고 선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관영 매체들을 그렇게 내세우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입니다. 네. 황구시보가 얼마 전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 한미가 사드를 계속 배치하려고 하면은 롯데뿐만이 아니라 현대하고 삼성도 위험할 것이다. 이런 위협을 했습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빨간색 현대 자동차가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사진이 중국판 SNS에 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시보가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저 가이드라인인데요. 한국 정부나 롯데 말고는 건드리지 말고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특히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네. 되면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타겟을 정해서 한국 정부와 롯데만 비난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 게 이제 오늘 최신 보도입니다. 네. 이유중 기자. 그리고 예. 이제 중국 관광객들 유커라고 예. 저희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예. 유커들이 사실 우리 국내에서 큰 손님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 작년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이 한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47%인 800만 명 이상이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쓰는 돈이요, 매우 많은데요. 카드만 지난해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13조 원 정도를 썼는데 여기에 절반 이상인 8조 원 정도를 중국 관광객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은 금액들이 중국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관광객들이 줄 때마다 한국 경제, 소비자 경제 유통망에서 많은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내에서나 우리 국내에서나 이 중국과 관련된 경제적 보복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곳, 제주도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한다는 대한민국 지역이죠. 네. 그래서 땅도 많이 사고 하는데 아마 제주도가 가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반에 도청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여러 가지 관광산업 관계되신 분 그리고 지역 유지들 이렇게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뭐 마땅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오던 관광객들이 갑자기 안 오기 시작하는데 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모든 걸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중국이 민주국가입니까? 우리 지금 촛불 시위 지난 3.1절날 태극기 시위 동시에 벌어졌는데 그건 관제 데모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저기서 아까 웨이보에서 뛰어오는 우리 청도 총영사관서 시위하는 게 그게 민주 시위입니까? 관제 시위입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저거 다시 올라가면 2012년도 14년도에 센가쿠 문제 갖고 하고 얼마나 일본 기업들 테러하고 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다 사라지고 지금 중국이 띄우는 이 크루즈선이요. 한국 빼고 일본 가고 있어요. 일본은 왜 가요? 그렇게 감정 많은 나라고 네. 한일전쟁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민주국가 돼서 민주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국민 전체가 우리를 떠나는 거니까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건 중국이 관제 시위, 관제 데모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민주국가가 돼서 시위가 마음대로 나면 자기는 정권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소비재를 좋아하고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질 좋은 거를. 네.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주도 한 번 더 여행 가주기, 네. 롯데마트 한 번 더 이용해 주기 이런 애국심을 쭉 발휘해서 견뎌주시면 네. 우리가 중국을 꺾지 않으면 남북통일 못합니다. 이런 네. 자세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이 중국 사람들이 한류에 또 익숙해 있거나 우리 한국 제품이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저렇게 막는다고 해서 또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제주도를 못 가게 하면요. 네. 우리도 스트레스 받지만 저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해놨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당한테 이거 그만하십시오 풀어달라 그러고 롯데마트가 만약 철수하면 그 건물 주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 당 간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중국의 배심이 센지 우리 배짱이 센지 한번 쭉 기다려보자 이렇게 가도 됩니다. 네. 이번에 중국이 사드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실제는 사드가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네.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것이 중국 정치 체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류를 일단 타격을 주고 네. 사드를 핑계 대서 타격을 네. 주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감정을 악감정을 만들어야 네. 동정심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야 북한에 대한 전략이 맥혀 들어가고 북한을 감싸고 계속해서 중국과 북한의 한패가 되고 그리고 한미리 한패가 되는 그런 전략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도 저렇게 정부가 아예 나서서 저렇게 우리 한국에 대한 보복을 가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도 당정회의를 열었다면서요.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예, 오늘 정부하고 그 여당, 그 자유한국당하고 총리하고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만 좀 나왔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당 쪽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그 관련 내용을 내놨습니다. 네, 신석호 부장, 네. 이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 온다면 우리 사드 배치가 그냥 일정대로 설치가 될 수는 있을까요?
지금 방금 이정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고 또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는데 거기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사드 문제 하나로 중국한테 굴복한다면 정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게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상황은요. 중국이 우리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 아주 좀 중국을 길들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 사드 배치도 하고 니들 제재해봐야 한중간 FTA 어기고서 못하니까 여행객 이런 걸로 하잖아요. 치사. 네. 이거 결국 명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중국을 서서히 민주화시키고 더 친화해가고 있는 거니까 자신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한류가 한번 맛보면 아, 못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미시위해도 그 할리우드 영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재미는요. 못 막습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신석호 부장 그리고 이정훈 위원님, 김정봉 실장님은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순서로 최진영 변호사님 그리고 민동용 차장, 허만섭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